오늘은 사각김으로 삼각김밥? 그냥 김밥? 근데 어디서 본 건데 한번 오늘 해보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구운 김이 아니고 그냥 김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부서지네요 이게.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게 사각김밥, 사각김이어야 되는데 이게 직사각형이어갖고 일단 여기 반을 이렇게 잘랐어요. 밥을 김 위에다 올리고 그 다음은 네, 그 다음은 김치를 올리고 네, 그 다음 김치 옆에다가 계란을 옆에다가 올리고 네, 그 다음 스팸을 올려봤습니다. 이 상태에서 밥 있는 쪽을 김치 쪽에다가 이렇게 반을 접고요. 그 다음 또 계란 쪽으로 또 접어주세요. 그리고 계란 쪽에서 이제 스팸 쪽으로 접어주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칼로 여기 반을 잘라주시면 아이고 이게 김이 구운 김이라 좀 이런데 나중에 마른 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주 이제 사각김에서 삼각김밥이 됐죠? 네, 사각김에서 삼각김밥이 됐어요.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야, 약간 김이 마른 김이었으면 이게 안 부서지고 참 좋았을 텐데 마른 김이 아니라 구운 김이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아우, 너무 맛있다. 아우. 원래도 음식을 뭐 자주 해 먹지만 어우 너무 맛있네 이거. 2021년 삼선다방 DJ 현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나중에 조마조마 야구 다녀서 싸갖고 가야 될 것 같아. 오늘 김으로 김밥도 아니고 사각김에서 삼각김밥 만들기 완성. 고고. 간편하십니다. 맛있게 하세요. 집콕이 즐겁진 않지만 집콕이 나름대로 또 이런 재미가 있네.